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행, 불행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성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7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신의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임신을 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녀가 임신하고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임신해서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선지자 이사야가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성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성탄 700년 전에
그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앞에 보면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태를 했습니다. 그 처녀 마리아의 약혼자는 요셉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고민을 하는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잉태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다. 고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름도 지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도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성탄절이 돼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럼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한마디로 구세주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영원한 죄의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아멘. 죄의 값은 멸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 값으로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돌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아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은 지불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페이오프를 하신 것이 인간은 죄값으로 영원한 혈벌, 영원한 멸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페이오프 하신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흥겹게 막 노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고를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신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그리고 가난도 멸시도 당하시고 인생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도 인간이 당하는 인생고를 다 겪으시고 체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만 쉼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죄의 짐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예수 안에서 주신 참된 평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인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안내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참된 안내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성탄절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예언하고 묘사를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기묘자라 모사가 원더풀 카운슬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카운슬러. 아멘. 위대한 상담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카운슬러,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길이 승리하는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축복은 마지막에는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호의 축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만 되실 뿐만 아니라 다 함께 해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고. 아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고치지 못하고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외출을 하게 되면 늘 함께 동행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하시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없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혼자 다녔습니다. 2년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버스 기사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만석, 남편께서는 다 함께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가지고 늘 이 아내의 뒤를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다 풀고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